분화구를 감싸던 안개가 걷히자 검은 호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시커먼 호수에서 쉴 새 없이 뭔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소금.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비밀로 불려온 검은 소금이다. 초원을 가로질러 저 높은 고산까지 소금을 찾아 떠나는 험난한 여정. 검은 땅, 검은 호수에서 삶을 캐는 사람들. 동아프리카 보라나족 사람들의 소금 이야기가 시작된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진 야벨로. 동아프리카의 유목민 보라나족의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 보라나족의 땅 야벨로는 해발 1600m 고도에 자리한 초원지대다. 우기 뗀 초록의 숲이 우거져 가축을 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수루파에서 가축 시장이 열리면 인근 10개 부족의 가축이 모여든다. 그 중에서도 보라나족의 소는 다른 부족의 소들보다 유달리 비싼 값에 거래된다.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건강한 소를 키워낸다는 것이 이유다. 보라나족 사람들의 마을은 야벨로를 중심으로 반경 300km 지역에 흩어져 있다. 그 가운데 300여 명이 모여 산다는 올레 와레우질로 마을을 찾았다. 친절한 사람이란 뜻의 보라나족. 이방인의 방문에도 낯을 가린 법이 없는데.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는 대체 무엇일까? 아이들의 헤어스타일도 독특하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정수리를 밀어낸 것이 특징. 집은 흙과 볏짚으로 지붕을 이었다. 천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원뿌리형 구조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것이 장점. 세간은 가축을 치는 유목민답게 우유통이나 소에 다는 원앙이 대부분이다. 올해는 비가 많아 한시름 덜었다지만 지난해까지 마을은 심한 가뭄에 소목일 풀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소가 건강한 것은 보라나족 마을에만 있다는 운물 에라 덕분이다. 깊이만도 30m에 달하는 에라는 가뭄에도 쉬이 마르지 않는다는 보라나족의 생명수. 하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면 물을 기를 방법이 없어 가축을 먹일 때마다 고된 노동이 이어진다. 때문에
후문에선 몸과 마음을 달래는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로니 얌사니 미살 로니 카엘라티 부후프테 나니가 나테비 얌텔로노 바프테 아카나 론 두가니 올갈레 암말레 옴니 데시수 암말레 옴니 시다 다비 아키다 다기세 순 데시수 요사 카말레 다타 타바타 오자 예타 인데 인데 아 구유에 물이 차면 목동은 소떼를 불러들인다. 얼핏 무질서해 보이지만 물을 먹이는데도 순서가 있어 집집마다 순번대로 우물을 찾는다. 이웃 간의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규칙이다. 우물에서 초원에 이르는 긴 협곡 역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다. 언제부턴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의 손으로 대공사를 한 노동의 산물. 이들에게 가축은 가축, 그 이상의 무엇이다. 보라나족은 남녀의 내외가 엄격하다. 가축을 치는 일이 남자들의 일이라면 마을 대소사는 온전히 여자들의 몫이다. 이들의 주식은 옥수수와 콩을 곱게 간 다음 약간의 물과 함께 되직하게 쏜 안시름. 식탁은 초라하지만 누구도 음식 투정은 하지 않는다. 주어진 것이 많지 않기에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척박한 초원에서 살아가는 이들 나름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다시 초원의 하루가 시작됐다. 가축들의 울음소리로 깨어나는 마을의 아침. 보라나족이 염소를 많이 키우는 이유는 젖을 얻을 수 있어서다. 그렇지만 염소는 자신의 새끼가 아니면 주인에게도 쉬 젖을 내주지 않는다. 기회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난 바로 이 순간. 어느 정도 젖이 나온다 싶을 때 얼른 새끼를 떼어낸다. 그 자리를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것이다. 소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쓴다. 가끔 우유의 양이 시원찮을 때 소의 항문 주변을 긁어주면 소가 자극을 받아 우유의 양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갓 짜낸 우유와 젖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과 함께 살짝 끓인다.
여기에 홍차 가루와 설탕을 섞은 후 일종의 밀크티처럼 만들어서 먹는 것. 옛날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전파된 음식 문화로 이곳 사람들은 이 차를 샤이라고 부른다. 요즘 같은 땐 샤이 한두 잔으로 아침을 때운다고. 이런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챙기는 일과가 있다. 시커먼 진흙같이 생긴 이것은 가축들에게 꼭 먹어야 한다는 필수 음식. 특히 건기를 나게 하는 영양 보충제이자 보약 아닌 보약이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앞다퉈 달려오더니만 그 맛이 괜찮은 모양인지 서로들 먹겠다고 아우성이다. 알고 보니 이 검은 진흙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금. 모랄이 자자베수. 요 아마 딩기세스니 칸토네 카스마제타데. 모랄인 깝투. 아도 빠르다 답달레 답바데. 모랄이 실라파데. 요스 기세스노 답달레 모랄이 자자베스타. 이 야암스테 야세야세테. 아게 야암스테 로 파르시. 비차노 칸우 칸우 깜노 칸우. 콜라 아치 말에 콜라 일레니 우가티 인타우 인쿠라 아크소다 온구난다 하긴니 누가 오바판네 아르마 아놀파다 그 검은 소금의 진원지를 찾아 엘소드로 향했다. 평균 해발 고도 2000m인 에티오피아에서 보라나족이 사는 야벨로 지역은 비교적 저지대에 속한다. 이른바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초원지대. 곳곳엔 습지를 품은 초록의 대지가 펼쳐지는데. 그 끝에 자리한 해발 2000m의 산봉우리. 거대한 분하고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검은 호수가 바로 보라나족 사람들이 소금 창고라 부르는 엘소드다.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인 것만 같은 검은 물.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해 이곳은 악마의 입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그런 호수가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00만 년 전에서 약 1만 년 전. 동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화산지대가 만들어졌고 지각이 함몰하면서 일대 거대한 협곡이 생겨났다. 이곳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활화산지대로 일컬어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당시 바다가 육지로 솟아오를 때 수많은 화산 물질과 광물질이 녹아들면서 오늘날 엘소드는 이렇듯 까만 빛깔의 소금 호수가 된 것이다. 호수에서 소금을 캐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다.
긴 장대로 호수를 휘저 바닥에 붙은 소금 덩어리를 떼어낸다.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호수에 떠다니는 소금 덩어리를 건져 올리는 것이 작업의 전부다. 시커먼 개흙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분화구에서 캐낸 소금. 가축의 건강 비결로 꼽는다는 보라나족의 검은 소금이다. 호수의 소금이 검은 빛을 띠는 건 소금에 광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용보다는 가축의 사료 용도로 쓰이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캘 수 있는 양을 8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치자면 8,000원 정도지만 이곳에선 꽤 짭짤한 가격이다. 소대선이야 자게돼. 야 자게돼 바로. 그런데 이 소금보다도 비싼 값을 받는 소금이 따로 있단다. 소득이 소득 고래. 예. 오케이 월인보. 이렇게. 기재 보나. 이렇게. 오케이 단 기지랍대. 소득 하나 대비. 예. 불불함에. 주로 약재로 쓰인다는 크리스탈 소금은 기침이나 가슴 통증에 효과가 있어 무려 10배나 비싼 값을 받는다는데. 그러나 이 일은 돈을 버는 만큼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호수물의 염도가 높은 데다 유독성 물질까지 녹아 있어 피부가 남아나질 않는 것이다. 보라나족 사람들 중에서 주로 소금 캐는 일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엘소드 주변에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대신 커다란 소금 창고를 운영하는데 개중엔 상품 가치가 높은 흰 소금도 제법 된다. 호수물이 증발하는 건기 때 바싹 거둔 것이라고 한다. 예, 군인이 소다디게다 마 소다디인 군인이 오케라 그감. 요 보나가 지아 비상 보게 군업반 오케 회사 가보. 하지만 정작 엘소드 사람들의 형편은 소금의 유명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젊을 적 30년을 호수에서 일했다는 칠순의 노인은 지금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한다. 얼마 전 어느 50대 가장은 후각을 잃고서야 소금 일을 그만두었다. 강한 유독성 물질이 그의 코를 녹이고 만 것이다. 오늘 워낙 비다 아쿠 드레스 제한하는 거 아시겠다. 아까서 아쿠 마당한 거 같아. 아까서 남 구반. 왕구 라코스 라카에. 라콤은 원이 순 뜬다가 아무 또 붙음 졸레는 다가마 붙음 만하는 다가마 원이
bari cufane arkanu qabasan iman dira galabu huna kana iman fura ilama o qetan qose tana tamar tifade nam gar shani lechu yereja ndakabade단지 소금을 얻으려는 것뿐이었는데 그 일이 이렇듯 혹독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곳 엘소드 마을엔 소금을 캐러 온 젊은이들이 줄을 잇는다. 고향을 떠나온 젊은이들은 저마다 타트라 불리는 나뭇잎을 씹어먹으며 고단한 하루 일과를 달랜다. 말하자면 일종의 피로회복제와 같은 효능이 있다는데. 이들이 고향을 떠나 험한 여정을 자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5년 전 노모를 모시고 어린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구요 씨를 만나보았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다. 원하니니 사갈에 소라드나겐 리오니 나르가티니 원나겐 디빈캅 엔갓랍시프티 칸가라 에 알칸가라 알칸구다가 세바키샤 그말레 나라키샤 아니 유지타나 마다탈라리 와나 마다탄추 와한 칸기제 마다우제춘 덴데우 이 요 에바마다에 데베 프레타에 나모라 와헨 카부 바카 완탄 카부 플라 와릴랭 라차라 타그단다 우줌타나티 데마 탄데 농사가 쉽지 않은 초원지대. 이들에게 가축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그 가축을 먹여 살리는 필수 조건은 다름 아닌 물과 소금. 때문에 이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상처는 감수할 만큼 필사적이다. 비롯듯 몇 가지 응급 처방만으로 몸에 난 상처를 메우고는 다시 호수로 나서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잠수 장비라고는 굵은 솜뭉치가 전부다. 이렇게 열악한 장비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은 한 번에 최대 1시간. 이윽고 소금을 실어 나를 당나귀들이 도착하면서 작업이 시작됐다. 또다시 시작되는 오늘 하루 엘소드와의 전쟁. 소금을 캐기 위해선 수심 2, 3미터 지점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워낙 염도가 높다 보니 물에 가라앉을 염려는 없다고 한다. 서서히 짠 물에 눈을 뜨기가 힘들어진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잠수를 하는 순간. 힘들지만 머뭇거릴 틈이 없다. 하루에 캘 수 있는 80kg의 양을 채우려면 체력이 받쳐줄 때 최대한 많이 캐야 한다. 그렇게 들고 나기를 몇 차례나 되풀이한 것일까? 통마다 검은 소금이 가득 차고 나서야 마침내 오늘 작업이 끝이 났다. 이들의 일당은 우리 돈으로 하루 8,000원. 가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때가 유일하게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시기다. 한편 인근 마을에서 올라온 보라나족 남자들은 부지런히 소금을 실어간다. 이 모두 가축을 먹일 소금이다. 소금 자루를 넘기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는 이들의 얼굴에 노동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이들 역시 자신의 몸에 벌어질 일이 두렵다. 그럼에도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소박한 꿈이 고된 하루를 견디게 한다. 소금 자루를 실은 행렬은 어느덧 산비탈을 걷고 있다. 깊이만도 500m에 달하는 분화구는 가파른 비탈길의 연속. 자칫 발이라도 헛디뎠다간 그대로 황천길이다.
80kg이 넘는 짐은 당나귀들에게도 벅찬 무게다. 한 번씩 자루가 풀릴 때마다 좁은 절벽길에서 당나귀를 달래가며 줄을 묶는 게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다. 그렇게 분화구를 빠져나가는 데만도 2시간이요. 마지막으로 이 비탈길만 넘었으면 마을까지는 순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수천 년간 보라나족이 삶을 이어온 두 가지 생명의 비밀. 소금과 물이 있는 한, 초원은 보라나족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다. 다시 찾은 원래 와리오 진로 마을. 가축을 키우며 살다 보니 모든 생활이 가축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 소의 배설물은 진흙과 섞으면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된다는데. 오늘은 마을 대소사의 바쁜 여인네들이 몸치장을 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장신구를 다하는 걸 보니 단체로 바깥 나들이라도 할 모양인데. 가늘고 곱게 딴 머리는 보라나 여인들만의 자랑. 헤어스타일만 봐도 나이며 결혼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단다. 아다 보라나티 두브라 이신 두브라노 카엔 하니신나 데네네니 맘 카나와카므나 이죠 카나와카므나 이죠 누 두브라 누나 데네네. 공들여 손질한 머리 스타일을 빛내주는 건 다름 아닌 버터라는데. 그런데 대체 어디를 가기 위해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일까? 마치 축제라도 펼쳐지는 듯 에라를 중심으로 인근 다섯 개 마을 300여 보라나 주민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공사는 초원에서 운물까지 이르는 에라의 통로를 확장하는 일. 통로의 높이는 8m, 그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하다 보니 한두 마을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공사다. 마을 여자들로선 모처럼 다른 마을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지자 오잖나 라코비사니 깜나
darajiti no jachise unitina magana jija ojenna jija khesa torbani khesat bulta kudan shani khesat boqonna guja tokko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노래로 힘겨움을 달래보는 보라나족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려왔던 척박한 대지에 또 하나의 오아시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기의 끝자락. 요즘 웅덩이엔 아침마다 물이 고인다. 마을엔 물론 에라라는 대형 우물이 있다. 하지만 며칠만 가라앉히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허투루 흘려버릴 순 없다. 심한 가뭄과 기근을 겪어왔기에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라나족 사람들. 가축을 먹일 때를 빼고는 웬만해선 우물을 쓰지 않는다. 여인들이 물을 길어오는 사이 마을에선 남자들이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무더워질 건기를 대비해 검은 소금을 캐러 가는 것이다. 이번에 목표는 엘소드가 아닌 쿨라 분화구. 평소 커피를 즐기진 않지만 먼 길을 나설 땐 반드시 커피 의식을 치른다는 보라나족.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점이 커피콩을 볶을 때 기름을 넣는다는 점이다. 이 콩에 물을 부어 걸쭉한 콩기름처럼 만든 후 조금씩 마시거나 온몸에 칠을 한다. 보라나족 사람들에게 이는 악귀를 쫓는 의식이자 남자들의 유일한 멋내기 비법이다. 모라니 모라메디체 아쿠오리 칼라탄 캄베타 부누후 모라메디차 아다 하요 타나피프사탄 암말레 푸리쿠 요라프티 보날레오 마가누라트 푸리프사트 푸리쿠 시바리에 시디리레 이들에게 커피는 신께 바치는 신성한 제물. 무엇보다 소금 캐는 일이 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안전을 기도드린다. 오 미주 오 미주. 마다사덴 나가. 여기. 라둥샤나 나가. 와르버르보리오다 구르아차. 여기. 어두운 때인 훌라주판 나가. 예? 안말라. 사기타. 안말레. 마을에서 몇 시간 거리의 엘소드와는 달리 쿨라 분화구는 왕복 100km, 꼬박 하루가 걸리는 여정이다. 꼬박 반나절을 걸은 끝에 드디어 해발 2000m 쿨라 분화구에 도착했다. 쿨라의 물빛은 초원가루 같은 짙은 초록빛. 엘소드와 달리 이끼와 같은 녹조리가 많기 때문이다. 보라나족은 이 초록의 빛깔에 신비한 효능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쿨라에선 누구도 소금을 대신 캐주지 않는다. 소금을 원한다면 직접 호수에 뛰어들어야 한다. 호수의 빛깔은 초록이지만 결코 염도는 낮지 않다. 또한 각종 광물질이 섞여 있어 쿨라의 소금 역시 검다.
이 검은 소금이 가축들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는데. 소드완니 부라데비 로소드가 요냐틴 인가바타니 이 이리마니 이나네사니 인네 암모 쿠라이 쿠니 하그 소다르 와틸라 알투 와타카나 라반도 비샹 쿠니 나다니 쿠라이 쿠니니 암나 프한나 프나마 하나 요스 요티 꼿투 암모 쿠라 카라칸나 파니 아르카나 푸타 칸제투 비샹 서람 바사니 라페테 세나 아르무마 어느덧 마을로 돌아가는 길, 소금을 가득 실은 발걸음이 그지없이 가볍다. 생명의 비밀인 물과 소금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삶. 바로 이 순간 보라나족은 초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된다. 검은 땅 검은 호수에서 검은 소금을 캐며 살아온 보라나족 사람들. 그들이 타는 목마름의 땅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자연 앞에 절망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죽음의 호수에서 삶을 건져내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